자, 36번 글의 순서 문제입니다. 자, when evaluating a policy. 자, 정책을 평가할 때 말이죠. 사람들은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concentrate on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어디에? 자, 여기는 의문사, 주어, 동사가 돼서 어떻게 그 정책이 will fix 해결할 것이지? 어떤 particular problem이죠. 어떤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while 하면 이거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이 말이죠. 무시하고 downplaying 경시하면서 이 말이야. 다른 효과들은 어떤 효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이죠.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그 정책이겠죠. 그죠? 그 정책이 가지고 있는 다른 효과들은 약간 무시하고 경시하면서 그 정책이 그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만 집중한다 이 말이야. 경제학자들은 종종 refer to A as B죠. A를 B라고 부르다, 나타내다 이 말이죠. 이 situation, 이 상황을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것은 어떤 정책을 썼는데 의도치 않게 그런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뒤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처음에 A부터 해석을 해보면 바로 이 but이라는 연결자 왔죠. 그런데 이 의도치 않은 결과는 is steady하다 이래 되겠죠. 자, 그 어떤 autoworkers 자동차 노동자들의 job이 will be lost 잃어버리게 될 것이단 말이야. 누구에게? 외국인 competition 경쟁사에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고. 왜 그러냐? 자, tariff라고 관세죠. 그 철강 노동자들 보호하는 그 관세가 raise 올린다 이 말이야. 뭘 올리는데? 바로 이 철강의 가격을 올리는 거야. 자, 어떤 철강이냐면, 자, 이 국내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필요한 강철이야. 뭐 하는데? 그들의 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 강철의 가격을 올린다 이 말이야. 자, 뒤에는 예를 들어서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나왔던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을 설명하려고 예를 들어서 뭐 철강 노동자, 자동차 노동자 그 얘기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B에서 가장 먼저 와야 된다는 말이지. 자, suppose에서 가정해보자 이래죠. that 이하라고. you impose란 말은 네가 부과하다 이 말이죠. 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어디에다가 자 imported라고 수입되어진 강철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 말.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죠. 보호하기 위해서야. job을 뭔데? domestic steel work죠. 국내 철강 노동자들의 job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된 철강에다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자. 만약에 네가 충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들의 job은 will indeed 정말로 be protected죠. 정말로 보호가 될 거다 이 말이야. 뭐로부터? competition으로부터 그 경쟁사로부터 뭐에 의한 경쟁으로부터 이게 되겠죠. 외국 철강 회사들에 의한 경쟁으로부터 정말로 보호가 될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바로 두 번째 A로 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갑자기 이제 자동차 노동자들의 잡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래 나오거든. 자, C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딱 나오게 돼. 뭐냐면 국내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have to죠. 올려야만 한다고 그들 차의 가격을 왜 A에서 뭐가 나왔노? 그 자동차 만드는 데 필요한 강철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차의 가격도 올라가야만 한다고. 자, 만들면서 분사 구문이죠.
그들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겠죠. 이 그들이면 그들의 차야. Relatively,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뭐보다? 외국 차들보다. Raising prices죠. 가격을 올리는 것은 tends to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야. 줄이는 경향이 있어. 뭘? 국내 차 판매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몇 국내 자동차 노동자들은 그들의 job을 잃게 될 거다. 이건 뭔데? 이 국내 강, 그 철강 노동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된 철강에다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의도치 않은 결과로 국내 자동차 회사의 노동자들이 job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자, 여기서는 A의 but, B의 for instance, C의 as a result 이런 연결사를 포함해서 내용을 잘 해석해서 차례대로 순서를 정하는 그래서 B, A, C가 되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자, 종들. 어떤 종들이냐면 are found라든지 발견되는 오로지 한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는 종들은 are called죠. 수동태 불리어진다. 뭐라고 불리어지냐면 endemic species라고. endemic 하면 우리가 요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고 있었는데 뭐 풍토병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토착종이라고 하면 된다겠나? 자, 토착종으로 불려진다. 그리고 especially 특히 vulnerable 취약하다고 어디에 멸종의 extinction 멸종에 좀 취약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착종이라고 불려지는 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종들이 멸종에 취약하다 요 얘기를 한다. 자 A에서 그런데 더 따뜻한 공기가 이 말이야. 글로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부터 오는 더 따뜻한 공기가 야기시켰죠. 이러한 구름이 상승하게끔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구문이죠. 목적어가 뭐뭐하게 야기시키다. 자, 순서 문제에서 쌤이 누누이 강조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시사가 나오죠. these라고 이러한 구름이 상승하게 그럼 이 A 앞에는 무조건 구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러한 구름이 이래 된다. 그것만 한번 찾아보자, 나중에. 자, 뒤에는 분사 구문이 왔죠. depriving에서 deprive A of B죠. A에게서 B를 빼앗다, 제거하다. 그러니까 숲에서 moisture, 습기를 제거하면서, 없애면서 상승을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habitat 서식지죠. 이 황금 뚜껑이 그리고 many other species 다른 많은 종들에 대한 이 서식지가 dried up이죠. 말라버렸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 황금 뚜껑이는 appears to 부정사죠.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To be one of the first victim이죠. 첫 번째 희생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고. 무엇에? 기후 변화야 이 말이죠. PP죠. caused 야기되어진 기후 변화죠. 주로 글로벌 워밍에 의해서. 자, 그렇게 A가 나오고 자, B를 이제 해석해 보면 그들은 이것이 존재한다. 어디 어디에 있다 이 말이야. 뭐 섬에 존재하고 아니면 인 다른 뭐 아주 독특한 작은 지역에 존재한다고 여기에 존재하든 그리고 여기에 존재한다고 그들이 뭔데 제일 위에 보기에 나오는 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종 이게 데이가 바로 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종을 얘기하는 거야. 자 뒤에 보면 특히 인트로피카 레인포레스트죠. 뭐고 열대 우림 지역에서 많이 존재하더라 이 말이야. 자, where 관계부사죠. 자, 열대 우림 지역이 뭐냐? 대부분의 종들이 are specialized 특화되어져 있다. 아주 매우 특화되어져 있는 열대 우림 지역에서 존재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예를 들고 있단 말이야. 예를
그한 가지 얘가 브릴리언트리 하면 아주 화려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색깔의 황금두꺼비다. 드디어 황금두꺼비라는 예를 들고 있잖아, 처음에. 당연히 B가 먼저 와야지. 그 예를 들고 있으니. 자, 한때 found는 과거 분사죠. 발견된 이 말이야. 오로지 이 작은 지역에서. 자, lush란 말은 무성한 이 말이 그죠. 무성한 rainforest, 열대우림 숲에서만 발견되는 황금두꺼비죠. 어디에서? 코스타리카에 있는 마운트너스에서, 산악 지역에서. 자, 그런 다음에 시에서 despite죠. 전치사.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그 나라에서, 나라에 well protected죠. 잘 보존된 몬테베르테 클라우드 포레스트 리저브라고 해서 몬테베르테 그다음에 구름 산림 이게 뭔지야? 보존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요런 보존 잘 보존된 요런 보호구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한 1989년쯤에 이 황금 두꺼비는 뭔데? 외관상, 앞에 외관상 had become extinct. 멸종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런 토착종들이 멸종에 좀 취약하다 그 얘기 하는 거거든. 결국은 황금두꺼비 B에서 처음으로 황금두꺼비 예를 들고 C에서 드디어 멸종이 되었다고 나오는 거야. 많은 습기들이죠. 어떤 습기냐면 that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sported죠. 지탱하는 그 열대우림의 서식지를 지탱하는 많은 습기들은 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자, 형태로 오는데 어떤 형태냐면 습기를 레이든 하면 습기를 실은 이 말이거든. 담고 있는 구름의 형태. 드디어 구름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다고. blowing in, 불어오는 구름이야. 어디에서부터? 카리브해에서부터 불어오는 습기를 실은 형태로 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인자 A에서 그런데 그렇게 오는데 따뜻한 공기가 이러한 구름을 상승하게 야기시켜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여기서 첫 번째 these clouds 이거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그러면 바로 C에서 A로 온다는 건 알게 될 것이고 B에서 처음으로 예를 황금두꺼비란 예를 든다는 것만 생각하면 BCA가 3번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38번부터는 문장 들어가는 곳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38번의 보기를 보면 레터에서 오히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앞에 내용과 약간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고 봐야 돼. 오히려 우리는 have to create죠. that 이하라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한다. 어떤 상황이냐면 doesn't actually occur.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이 real world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자, 이 개념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좀 보면 답을 풀 수가 있을 거야. 자, 근본적인 본질이죠. 무엇에? 이 실험 방법의 근본적인 본질은 바로 이거와 이거다 이 말이야. 자, manipulation이라고 해서 조작을 하는 거고 통제를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은 가고 있는데 실험하는 방법의 근본적인 본질은 조작을 하는 것이고 통제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과학자들은 manipulate 조작을 한대 뭘? 자, variable에서 이게 변인이라는 거거든. 뭐 변수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뭐 뒤에 나오겠지만 비타민을 섭취하고 어떤 군은 섭취를 안 하고 이게 변인이 돼. 왜? 서로 다르잖아. 하나는 섭취를 하거나 섭취한 이런 걸 변인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관심 인도 관심 변인을 갖다가 조작하고 그리고 본다 이 말이야. 자, if는 명사절로서 뭐뭐인지 아닌지죠. There is 그러니까 있다. 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게 된다 이 말이죠. 동시에 at the same time 그들은 attempt to 부정사죠.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 이면 뭐 하려고 통제하려고 시도한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potential effect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모든 다른 변수들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통제하려고 한다. 자, 여기서 나왔듯이 신음 방법의 특징에서 첫 번째가 뭔다? 조작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통제를 하려고 한다고 지금 얘를 다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자, importance of controlled experiment죠.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이래 되겠죠. 자, 밑에 보면 in, 뭐 하는 데 있어서 전치사죠. 자, 다음 이렇게 동명사가 왔다. identify에서 식별하다, 확인하다 이 말이죠. underlying 하면 근본적인 이 말이죠. 자, 근본적인 원인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그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주어 cannot be overstated죠. overstated 하면 뭔데?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과장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은 결국 뭔데?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그만치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 real, 현재 uncontrolled world죠. 통제되지 않는 세상에서 이 변인들은 correlated죠. correlated 하면 뭔데?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좀 연관성이 다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take vitamin supplement를 해서 보충제죠. 그죠?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죠. may have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different eating and exercise habit 다른 식습관,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뭐보다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비타민을 먹고 안 먹고 그것만 갖고 딱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는데 변인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이 뭐 다른 식습관도 있고 운동성과도 다르고 그런 다른 변인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만 보지 힘들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온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네가 want to study 연구하기를 원한다면 그 비타민에 대한 건강 효과에 대해서 네가 연구를 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merely 단지 관찰할 수는 없어. 어디에서? 여기에서는 관찰 못한다고 나오잖아. 자, since는 이유로서 왜냐하면은 모든 이러한 요인들 바이타민도 있을 것이고 식단도 있을 것이고 운동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건강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떤 real world에서는 좀 관찰하기 힘들다고 나오는데 4번에서 말한다. 그것이 바로 뭔데? what, 뭐뭐 하는 것, 관계 대명사죠. 과학적 실험이 하는 것이다며. 그것이 뭐냐? 이 대시 뭐냐? 그것이 과학적 실험이 하는 거란다. 위에서는 뭔데? 바로 앞에서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관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바로 이 4번에 오히려 우리는 그래 상황을 만들어야 돼. 뭐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서 그게 바로 과학적 실험이 하는 것이다. 바로 4번에서 답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들은 try to separate 좀 분리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자연스럽게 occurring 일어나는 관계를 좀 분리시키려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에 의해서? 바로 manipulating이죠. 조작하는 것에 의해서죠. 어떤 특정한 변인을 말이야. at a time 한 번에 하나의 특정한 변이를 좀 조작하는 것에 의해서 세상에서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관계를 좀 분리시키려고 노력한다. 뭐 하면서 holding 한다는 말은 여기서 유지하면서 이 말이지. 모든 것들이 constant죠.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음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본질, 조작과 통제라는 것, 요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39번. 자, 이러한 건강에 좋고 non nutritive 해서 영양가가 없는 이 화합물은 어디에 있는? 자, 이 식물들에 있는 이러한 화합물은 제공한다 이 말이야. 색을 제공하고 기능을 제공한다. 어디에? 식물들에. 그리고 add to죠. 어디 어디에 좀 보탬이 된다 이 말이야. 인간 신체의 건강에 보탬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 그러면 여기서도 맞죠. 뒤에 뭐 어떤 내용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뒤에 인간 신체의 건강에, 인간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요 내용과 바로 연결되는 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색과 기능을 제공한다 했으니까 요 부분들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Why do people in the Mediterranean에서 지중해, 이죠? 지중해에 있는 사람이 왜더 오래 사냐, 이 말이야. 그리고 have a lower incidence는 발병률이죠. 질병에 더 낮은 발병률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야. 저 어떤 사람들은 얘기한다. 뭐라고? 이것은 뭐 때문이라고? What they eat. 그들이 먹는 것. 여기서도 관계대명사 what. 먹는 것 때문이라고. 그들의 식단은 is full of,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야. 신선한 과일, 생선, 야채, 그 다음에 통곡물, 그리고 nuts, 견과류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야. 자,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레드 와인을 마셔. 그리고 사용해. 뭔데? 많은 양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한다고. 왜 이러한 음식 패턴이 healthy, 건강하냐, 이 말이야. 한 가지 이유는 dead 이하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들이 먹고 있다는 것이지. 자, palette라고 하는데, palette는 우리가 말하는 그 물감의 palette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색깔들의 palette니까 한마디로 뭔데? 다양한 색을 먹고 있다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석해 준대. 자, 더더 많은 연구들이 is surfacing이죠. surfacing 뭔데? 표면화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that은 여기서는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선행사가 바로 이 research가 됩니다. 선행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s가 붙어 있죠. 보여주는 연구죠. 우리에게 사형식입니다. 이점을 보여주는 더 많은 연구들이 표면화되고 있다. 뭘, 어떤 이점이냐면, a thousand of, 수천 개의 다채로운 phytochemical이라고 해서 이게 생화학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수천 개의 다채로운 생화학 물질의 이점이 말이야. 여기서 phyto가 식물을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떤 생화학 물질이냐면, 이 음식 속에 exist, 존재하고 있는 이 생화학 물질의 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각각의 색깔은 이 말이죠. 갑자기 색깔이 딱 나와버린 거야. 각각 connect죠. 연결시킨다고.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야. 어떤 특정한 화학 물질과 연결되어 있어. 어떤 화학 물질 하면 serve,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어떤 역할을 하는데? 자, 신체에서 어떤 특정한 function, 기능을 하는 그런 화합물과, 특정 화합물과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신체에 대한 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색깔도 나왔다. 그럼 여기서 이러한 화합물들이 색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인간 신체 건강에 보탬이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요 3번에서 그 내용이 딱 나오고, 각각의 색이 특정한 화합물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런 다음에 바로 예를 드는 거야. 만약에 네가 퍼플에서 보라색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너는 아마 미싱 아웃, 놓치고 있는 것이야. 뭘? 안토시아닌이라는 거야. 이게 뭔데? 자, 이 동격이죠. 콤마 찍고. 중요한 뇌 보호 화합물인 이 안토시아닌이 놓치고 있는 거고. Similarly, 비슷하게 만약에 네가 피한다면 avoid, 이런
녹색 색깔의 음식을 피하게 된다면 you may be lacking. 너는 아마 부족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뭔데? chloroplast 해서 chloroplast 해서 이게 염록소라는 거야. 염록소가 부족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럼 바로 뭔데? 식물 산화 방지제라고요. 주에 달려 있죠. 식물 산화 방지제야. 뭔데? 가이드 보호하는 너의 세포를 데미지 어떤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식물 산화 방지제인 이 염록소가 부족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중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좀 오래 살고 질병의 발병률로 낮은지 그들이 먹는 음식에 관한 그런 내용이 39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40번 한 문장 요약 문제입니다. 자, people behave, 사람들은 행동한다. in highly, 매우 predictable ways에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끊어주고 맺을 때 그들이 experience, 경험했을 때죠.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할 때 이 말이야. 경험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할 때 매우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 이게 이제 첫 문장에서 굉장히 좀 뭔가를 중요하게 좀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when they agree, 그들이 동의를 할 때 그들은 고개를 nod, 끄덕끄덕거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들이 동의를 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그때 사람들은 매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So far, 지금까지 no surprise, 놀라울 것은 없다. But 그런데, 자, according to, 이제 뭐뭐에 따르면 이 말이야. 자, an area of research, 어떤 연구 영역에 따르면 known이 PP로서 known as라면 뭐뭐로 알려진 연구 영역에 따르면 뭐라고 알려졌냐면 자, proprioceptive, psychology 이래서 이게 어려운 말인데 뭐 고유 수용이라는 말이야. 심리학인데 실제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단어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심리학으로 알려진 연구 영역에 따르면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이거. 그 과정은 또한 work, 작동을 한다 이 말이야. In reverse,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역으로란 말은 뭐냐면 위에서 이제 나중에 뒤에도 예문이 나올 건데 어떤 생각을 했을 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했지. 그럼 반대가 뭔데? 어떤 행동을 하면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작동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 뒤에 한번 보면 자, get 이러면서 명령문이 시작되죠. 자, get이 준사역 동사로서 뒤에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behave 행동하게 시켜라 이 말, 만들어라 이 말이야.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만들어라. 그러면 and 명령문 and 그러면 뭐뭐 해라 그러면 너는 약이지 이제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구문이죠. 목적어가 뭐뭐하게 야기시킨다 이 말이죠. 그들이 to have certain thought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지게끔 야기시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게 시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반대가죠. 그 역으로 작동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생각은 처음에 initially controversial 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그런데 자, fortunately 운 좋게 이것은 was supported죠. 뭐 지지되어졌다, 뒷받침되어졌다 이 말이야. 뭐에 의해서 compell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뭔데? 설득력 있는 혹은 강제적인 이런 뜻으로 써 있는데 여기서는 설득력 있는 실험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실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participants라고 해서 참가자. 그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were asked to 부정사 구문이죠. 자, be asked to 부정사하면 뭐뭐하게 요구받다 이러면 된다. 그렇지? fixate라고 왜냐하면 응시하다, 뭐 시선을 고정시키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응시하게끔 요구받았다 이 말이야. 참가자들이 어디에 다양한 products 제품에 인다 시선을 고정시키고 응시하게끔 요구받았다 이 말이야. 어떤 제품이냐면 moving 움직이는 이 말이야. 어디를 큰 컴퓨터 스크린 그 컴퓨터 스크린을 따라 움직이는 다양한 제품에 시선을 고정하라고 요구받았어. 그리고 나서 indicate 가리키다 나타내다 이 말. 나타내라고 무엇을 whether the items appear to them이죠. appear하면 호소하다. 자, 아이템이 그들에게 어떻게 뭐 호소한다, 뭐 매력적이다 이 말이겠죠. 자,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라고 요구받았다 이래 되는. 자, 여기서도 간단하게 병렬 구조를 보면 be ask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and then 동사 원형 이렇게 병렬로 되어져 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면 자, some of the item 어떤 아이템은 움직였지? vertical. 자, 이거는 수직으로 움직였죠. 자, 가로친 거 일단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템들은 움직였대. 어떻게? horizontally 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야. 자, 지금 실험을 하면서 하나는 수직으로 하나는 수평으로 그래서 뭔가 비교를 하는 거죠. 가로를 친 걸 보면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구문이죠. 야기시키는 거야. 이 참가자들이 to nod 끄떡이게끔 고개를 while watching이죠. 지켜보는 동안.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일 때는 아까 위에서 아까 처음에 나왔잖아.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agree 동의할 때 하는 행동이었어. 그래서 그 스크린에서 그 상품들이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걸 보려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된다. 자, 동의의 표현을 하게 된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제품은 수평으로 움직인다 했지. 그럼 resulting in 뭐뭐라는 결과를 초래했지. 어떤 결과? side to side head movement라고 이제 뭔데? 좌우로 옆으로 고개의 움직임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 말은 뭔데? 우리가 보통 거부할 때 응 하면서 고개를 옆으로 흔드는 거잖아. 그런 결과를 행동이 먼저 그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참가자들은 preferred 해서 선호했다 이 말이야. 이 vertically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제품을 갖다가 선호했단 말이야. 자, without은 전치사, 그 다음에 being 동명사죠. 자, be aware that 뭐뭐를 알다, 뭐뭐를 인지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 아는 것 없이 그냥 수직으로 움직이는 제품을 선호한 거야. 뭘 that 이하를 아는 것 없이야. 그들의 yes and no head movement죠. yes라든지 no라는 이런 고개를 끄덕한다든지 아니면 좌우로 고개를 흔드는 그런 움직임이 had play a key role. 그러니까 play role in 하면 역할을 하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그들의 결정에 그런 걸 인식하는 것 없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제품을 갖다가 선호했다. 이런 실험이 나온 거야. 결국 이 실험을 뭘 얘기하려고? 아까도 얘기했지. 역으로도 그 가정이 적용된다. 즉 그 역이라는 것은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되면 뒤에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거든. 그럼 그걸로 요 밑에 나와 있는 요약 문장을 보면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반응을 했단 말이야. 상품에 어디 컴퓨터 스크린에 있는 상품에 뭐 A하게 반응했다 이 말이야. 뭐 했을 때 그 상품들이 뭐고 그들이 머리를 움직일 때 이 말이죠. 어떻게? up and down. up and down이면 위에 나와 있는 뭐하고 이래 수직으로 이 말이겠지.
이거는 뭔데? 예스의 행동이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했겠노? 당연히 호의적으로 반응한 거야. 그래서 A에 들어갈 말은 bravery 해서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겠지.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것은 보여줍니다. 데디아를. 그들의 결정이 were influenced.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야. 수동태로서. 자, unconscious. 무의식적으로. 뭐에 의해서 그들의 뭐, 바로 그들의 행동.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주제는 여기 요약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이 글의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자, 41번, 42번 장문 문제입니다. 자, 사건과 경험들. 자, that 이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자, 여기까지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자, out of ordinary 해서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건과 경험들은 주어 tend to가 동사죠.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be remembered 해서 수동태로서 기억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잘 끊어주고. 왜냐하면은 there is nothing competing이죠. 경쟁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과. 뭐 했을 때? 너의 내가 그들한테 접근하려고 할 때 뭐로부터? storehouse라고 여기서는 뭐 저장창고 같은 거죠. 자, 너의 remembered 과거분사가 되어서 기억된 사건들의 창고로부터 그것들한테 접근하려고 할 때, 노력할 때 그들하고 경쟁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왜? 평범하지가 않으니까, 특별하니까. 그거 그냥 다른 것도 필요 없잖아. 그냥 딱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댐도 나오고 여기서 댐도 나오죠. 이게 뭘 가르치냐면 쉽게 말해서 요거야. 요거. 즉 평범하지 않은. 정확하게 요까지가 주어인데 이 주어를 요 두 개가 다 받고 있는 거야. 그냥 평범하지 않은 사건과 경험들. 그것들과 경쟁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다른 말로 해서 이 말이죠. 그럼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한다. The reason, 이유죠. 이것이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자, A에 이제 difficult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이유다 이 말이야. 자, 뭘 기억하느냐 이 말이지. What you ate죠. 자, 여기서 what은 의문사, 주어, 동사로 되어져 있는 간접 의문문이죠. 네가 무엇을 먹었는지 아침으로. To Thursdays ago죠. 그러니까 2주 전 목요일은 이 말이야. 2주 전 목요일에 아침으로 네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란 그 이유는 주어. reason이 주어다. is 동사 that 끊어주고 that 이하다 이 말이야. 왜 어렵냐? there was 있는 것이다. 뭐가 있는데? 아마도 nothing special이죠. 자,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이렇게 형용사가 되어서 뒤에서 수식합니다.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기억하기 어렵다. 그러면 A는 difficult가 맞다 이 말이죠. 뭐에 관해서 특별한 거? 그 Thursday, 그 목요일 혹은 that particular breakfast, 그 특정한 아침, 2주 전 그 목요일 아침에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자, 결과적으로 all your breakfast memories죠. 너의 모든 아침 기억들은 combine 결합된다, 합쳐진다 이 말 together 함께 딱 합쳐진다고 into 뭐로 a short object 일종의 자 generic에서 일반적인 인상으로 아침이라는 일반적인 인상으로 결합된다. 이 말은 뭐냐면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뭐 2주 전 목요일이든 뭐 한 달 전이든 뭐든 아침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아침에 내가 먹는 그런 거 그런 것으로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다 이 말. 너의 기억은 뭘지나 말은 이거는 합병 병합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합쳐진다 이 말이야. 뭔데? 비슷한 사건들을 이렇게 병합시킨다 이 말이야. 묶어버린다 이 말이야.
not only but also가 돼서 이제 이유가 나오죠. 뭐 때문에 그렇게 비슷한 사건들을 이렇게 합병시키느냐, 병합시키느냐면, 자, 이두 가주어진 주어죠. 그렇게 하는 것이 more efficient,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면, this is a fundamental. 이것이 근본적이라서 그래요. 무엇의 근본적인데? 자, 여기서 how는 관계 부사가 되어서 앞에 the way가 생략된 거죠. While the way, how는 함께 쓸수 없으니, 그들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비슷한 것을 이렇게 묻는 것은 아주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뇌는 extract라고 뭔데? 추출하다. 뭘 이끌어내다, 이 말이에요. 뽑아낸다, 이 말이에요. 뭘 뽑아내는데? abstract. 추상적인 규칙을 뽑아낸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규칙이냐? 이것도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고 바로 동사 tie, 묶어버리죠. 경험을 함께 묶어버리는 추상적인 규칙을 갖다가 이끌어낸다, 추출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특별한 게 없는 것들은 조금 기억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이제 중간에 좀 나왔다. 그 다음 뭐 보면은 this is especially, 이건 특히 사실이지. 뭐에 대해서? that 이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것들? routine, 일상적인 거. 일상적인 것에서는 그냥 경험들을 갖다가 함께 묶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래서 예를 들고 있다. 너의 아침이 is always the same. 항상 비슷하다면. 그냥 우유와 밀크, 그 우유가 있는 시리얼, 혹은 오렌지 주스 한 잔, 아니면 커피 한 잔, 뭐 예를 들어서 항상 똑같다면 there is no way. 방법은 없다. 이 말. There is there라고 문이죠. 어떤, 쉬운 방법은 없다. 이 말이죠. 쉬운 방법. 여기서 for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to가 부정사가 되겠죠. 너의 뇌가 추출하는, 뽑아내는 그런 쉬운 방법은 없다. 이 말이야. 뭘? The detail, 세부 사항을 뭐로부터? One particular breakfast죠. 한 특정한 아침으로부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것은 뇌가 그건 쉬운 방법이 없다고. 왜? 항상 아침이 똑같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그걸 한대다 그냥 묶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세부 사항을 끄집어내는 것은 어렵게 된다, 이 말이야. 아이러니하게, 자, 뭐에 대해서? 어떤 행동의 경우죠. 아, 루틴아이즈죠. 자, 루틴아이즈라고 일상화되다, 이 말이야. 수동태가 돼서. 일상화되어진 행동의 경우에, you can remember, 는 기억할 수 있어. 뭘? 자, 뭘 기억할 수 있냐면, generic content죠. 일반적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고, 행동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such as 해서 네가 먹는 거뭐 보통 뭐 우유랑 시리얼 먹고 오렌지 주스 먹고 커피 먹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 내용 일반적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Since 왜냐하면은 네가 항상 먹거든. 똑같은 것, the same thing을 먹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자 여기서 보세요. 이 particular, 이게 지금 주어로 써 있다는 걸 찾아내야 돼. can be, 이게 동사인 건 누가 봐도 알겠죠? 그러면 요 앞에 문장이 시작하면서 주어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particular, 이거밖에 주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지금 명사로 쓰인 거가 되겠죠? 이때까지 형용사로서 뭐 특이한, 특별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명사로 쓰여서 어떻게? 세부 사항으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한 예에 있어서 세부 사항은 can be very difficult. 매우 어려울 수가 있다. 뭐 하기? call up. 그러니까 뭔데? 상기하고 다시 이렇게 회상하는 거. 상기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야. such as 뭐와 같은
사운드 소리죠. 무슨 소리냐면 자 쓰레기 트럭이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going이 동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자 쓰레기 트럭이 going by 지나가는 사운드 혹은 새의 소리죠. 새 소리죠. 어떤 새냐면 that 주격관계대명사죠. passed by 지나가는 너의 창문을 지나가는 새 소리와 같은 그런 그 어떤 세부 사항들 그 한 예의 세부 사항이라면 내가 어느 뭐 2주 전 목요일 아침에 그때 세부 사항 그때 뭐 쓰레기차가 지나갔다든지 뭐 창문으로 뭐 새가 지나 그런 소리 그런 것들을 콜업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다고 unless죠 if나 점이죠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그들이 특히 distinctive죠 뭔가 특이하지 않다면 기억하기 어렵다 이 말이야. 자 반대로 그럼 이제는 기억하기 쉬운 게 나오겠네. 만약에 you did something unique 나오지 당연히 unique 독특한 어떤 특별한 something을 했다면 어떤 거냐면 broke your routine이죠. 너의 루틴을 깨버리는 너의 일상을 깨버리는 아주 특별한 뭔가를 했다면 perhaps 아마도 네가 had left over 남은 피자를 먹은 거야. 아니 항상 시리얼하고 우유 먹고 오렌지 주스 먹고 커피 먹고 그게 항상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남은 피자를 먹었대 아침으로. 그건 좀 일상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야. 아니면 spill 엎질렀다 이 말이야. Tomato 소스를 on your dress shirt 네 드레스 셔츠에다가 소스를 쏟았다. 이건 좀 일상적이지 않잖아. 그런 특별한 something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노? 당연히 be likely to 뭐뭐인 것 같아죠. 그것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less가 잘못된 거지. 당연히 더 잘 기억해야지. 왜? 좀 더 일상에서 벗어난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째 보면 제일 첫 문장 있죠. 평범하지 않은 사건과 경험은 더 잘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그 뒤에 쭉 설명을 했으니까 자, 문제를 보면 41번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보세요. Repetition 하면 반복이잖아. 반복이 만든데 너의 메모리를 좀 더 좀 좋게 샤프하게 만든다. 아니죠. 반복이란 것 자체에서 여기서는 어긋났어. 이번은 뭔데? 어떻게 너의 메모리가 기억이 get distorted 해서 왜곡되느냐. 기억의 왜곡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는 아니었습니다. 3번. What to consider.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많은 데 있어서 너의 일을 자 루틴화이징해서 일상화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아니죠. 그 다음에 merging이라고 해서 합병하는 것이야. 경험을 이렇게 묶는 거. 그게 세부사항을 기억하는 요소, 아주 핵심이다. 지금 경험을 이렇게 합병한다는 말은 항상 똑같은 거. 우리가 좀 일상적인 것은 하나의 그런 뭐고 경험의 덩어리로 한 번씩 비슷한 사건들을 묶어버린 데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5번에 더 비교죠. 사건이 더 유니크하면 유니크할수록 더 비비드 생생하다고 자 recollection에서 회상이나 기억이죠. 더 생생한 기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5번 그리고 42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